그렇네요.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다만 합장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. 내지 그 일수라 합장까지도 뭐 할 겨를이 안 되면 손쪽 이렇게 친구에게 하듯이 손 한번 턱 드는 거예요. 간단해요. 뭐 그 다음에 소저두라 혹부 소저두라 조금 공양 갔다 가는 거 그걸 소저두라 그래요. 조그만 소저두. 2차 공양사 하면 이것으로서 이러한 것들로서 그 불상에 공양하면은 점견 무량불하야 점점 무량한 부처님을 칭견해서 자성 무상도 하고 스스로 무상도 최상 가는 도를 이루게 되고 광도 무수중하야 무수한 중생들을 무수한 대중들을 널리 제도해서 입 무여 열반하며 무여 열반에 들며 이건 이제 열반 중에서도 이제 최상 가는 열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무여 열반에 들되 여 신진 화멸 하니라 이니라 마치 나무를 이제 불로 태우는데 그 뗄나무 신자입니다. 뗄나무가 다 타고 그리고 나면 이제 불도 꺼지죠. 불도 꺼지는 것과 같느니라. 불 꺼지고 제가 산하게 씻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번뇌가 번뇌망상이 그렇게 다 사라진다. 그 열반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. 열반이란 말은 인도 말인데 신진화멸 했는데 이 뜻이 열반의 뜻이라. 우리 번뇌가 예, 비유하자면 뗄나무가 다 타고 진짜는 다 타고 그러고 나오고 불까지 다 사그라져 버리고 불까지 다 사그라지고 쟤도 사안들에게 식은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요. 그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 끓고 있는 탐진치 그리고 내지 108번의 84,000번의 망상들이 그렇게 산하게 그 불이 다 타고 제가 식듯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자 이제 쓰겠습니다. 호교인 예배크나 혹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거나 부단 합장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소개를 했습니다. 혹부단 합장크나 혹은 다시 다만 합장만 하거나 내지 그 일수하며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는 경우죠. 친구들 사이에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아 그 반가운 나머지 손부터 먼저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하잖아요. 서로 아는 척을 하니까 혹 내지 그 일수 손을 한번 번쩍 들어서 아는 것을 표시하잖아요. 그런 경우까지도 다 포함됩니다. 부처님인데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언제? 부처님 보고 저 이렇게 손 한번 친구들에게 손 들듯이 예. 그 뭐 법화경에 있는 문서에 있는 건데 뭐 잘못될 게 없죠. 문서에 다 있는 건데 경에 있는 말인데 예. 내지 그 있어하며 혹부 소저도하며 혹은 다시 조그만 이제 머리를 숙인다 그 말이에요.
부소저주하면. 그 참 저런 티벳 불자들이 아주 오체투지라고 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하잖아요. 여기도 경에도 오체투지가 가끔 나오죠. 손 한번 들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머리 그냥 까딱한다는 뜻이고 손 한번 든다는 뜻이고 합장한다는 뜻이고 그냥 예배한다는 뜻이고 2차 공양상 하면 이것으로서 상에 불상에 공양하면 불교는 제대로 알기만 하면 참 쉬워요. 그래서 사람 애먹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. 그렇게 고생하게 그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부처님.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더라도 얻으려고 해야지 육신을 그렇게 고달프게 해가지고 2차 공양상 하면 정견 무량불하야 자성 무상도 하고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고 히터를 좀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자성 무상도 광도 무수중하야 무수중하야 입 무여 열반하며 하되 무여 열반에 들어가되 무여 열반하되 열반하되 여신진화멸이니라 여신진화멸 신진 화면에 있느냐
그 다음에 네 구절만 읽겠습니다. 약인 산란심으로 입어 탐묘중하여 일칭 나무불하면 개의 성불돈이라.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온갖 뭐 집생각, 절생각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뭐 기도도 하는 수가 있고 경도 뭐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참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. 사람이란 게 그 뭘 한다 하면 거기에 꼭 일념이 되나요? 그거 그렇게 안 되거든요. 산란심으로 입어 탑묘중하여 탑이 있는 데 가가지고 탑을 보고 일칭 나무불 한번 나무불 나무란 말은 귀의한다 이 뜻이잖아요. 부처님께 귀의합니다. 그냥 나무불 해도 좋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해도 좋고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 우리가 그렇게 염불하면서 돌잖아요. 뭐 그렇게 해도 할 것 같으면은 그것만으로 개이성불돈이라 그랬습니다. 다 이미 불도를 이뤘나니라. 자, 또 쓰겠습니다. 약인 산란심으로 약인 산란심으로 산란심으로 입어 탐묘중 탐묘중하여 일칭 나무불 하면 일크를 칭자 일컫는다 부른다 불을 칭자 나무불 일칭 나무불 하면은 개의 성불돈이라 개의 성불돈이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네 구절 또 읽겠습니다. 어제 과거 불과 불의 제스 혹 멸후에 야유 문 십업하면 개의 성불돈이라. 뭐 하시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. 지금 어제 과거 부처님의 과거 우리가 그 지금 생각하면 전부 지나간 과거 부처님이죠. 모든 과거 부처님의 제세 혹 멸후 제세 세상에 계실 때나 혹은 열반에 든 뒤에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야교무시법하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가 이 법을 들음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경우에요. 부처님 열반한 뒤에 우리는 오랜 세월 뒤에 이 법을 듣잖아요. 이 도리를 듣잖아요. 야교 문시보 그렇게 해도 개의 성불돈이야 우리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또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에 오실 모든 분들이 이 법화경을 만나서 이러한 이치를 읽고 듣고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되면은 그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 뒤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하더라도
다 이 속에 다 함께 포함된다. 그런 말이에요. 계이성불돈이라. 그렇습니다. 얼마나 아주 참 넉넉하고 편안하고 인심이 아주 그 풍부한 그런 가르침입니까? 자, 쓰겠습니다. 어제 과거불에 이런 아주 최상승의 가르침, 이런 최상승, 왜 소리가 가버렸노? 어제 과거불. 전기를 그쪽으로 트니까 이쪽에 전기가 가버린 모양이네. 어제 과거불. 어제 과거불 안 오는데 재세급 네, 지금 왔습니다. 재세 혹 멸후에 네. 재세나 혹은 열반한 뒤에 멸후에 양무, 약유, 무, 시법하며 만약에 어떤 이가 있어서 이 법을 들으면 15화면 개의 성불돈이라. 다 이미 불도를 잃어 맞췄느니라. 계이성불돈이라. 이게 이제 과거불 증명장, 증명장. 저 앞에는 이제 오불 처음에는 오불 증명장인데 재불 증명장이 있었어요. 모든 부처님이 증명한 장.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불 증명장. 그 과거불 증명장이 이제 끝났고 다음은 이제 미래불 증명장. 그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현재불 증명장, 그 다음 페이지 또 석가불 증명장. 요렇게 해서 이제 오불 증명장이에요. 미래불 증명장. 방편문을 열다,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보이다. 이 두 가지가 이제, 있습니다. 그 한 줄을, 한 줄하고 반, 여섯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미래 제세존이 기수 무유량이라 시제 예래 등이 역 방편 설법하니 일체 제 예래가 이 무량 방편으로. 그 이제 말이 덜 끝났지만은 방편문을 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을 보이는 대로 연결이 되도록 되었습니다. 미래 제세존. 뭐, 과거에 석가모니 부처님, 그 다음에 또 이제, 현재 부처님, 뭐, 앞으로 또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미래 모든 세존이 기수무유량이라 그 숫자 또한 깨닫는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겠습니까? 한량이 없죠. 이거 보십시오. 무수량, 기수무량, 그랬어요. 무유량. 그건 이제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두고 부처님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은
그 숫자가 한량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테니까 뭐 3천만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을 가지고 그 숫자가 한량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시제 열애 등이 이 모든 열애 등이 역방편설법 하나 하리니 또한 방편으로 설법을 하게 될 것이다. 일체제 열애가 기무량방편으로 이 무량방편 모든 열애가 한량 없는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방편을 거둬들여가지고 실법으로 열어보이는 거예요. 방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방편 이야기가 많았다. 그러나 그것은 전부 말하자면은 그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요 과거불 증명장에서 제일 잘 나타내 보였어요. 과거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내용 그 안에가 제일 아주 정란하게 부처님의 참마음을 불교의 진실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그 산란심으로 부처님인데 그 탐묘 중에 들어가서 나무불 이렇게만 해도 불도를 이루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불도를 이룬다. 그럼 뭐 불도를 이뤘다 개이니까 다 이미 이뤘다라고 돼 있어요. 이미 이뤘다 과거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본래로 부처다.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. 아는 거야 뭐 간단하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북쪽을 향해서 앉아 있는 줄로 그렇게 아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쪽이더라. 간단하거든요. 사실은 그런 이치입니다. 그건 아무 노력이 뭐 드는 것도 아니에요. 문득 그 어떤 여행을 가가지고 밤에 도착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문 쪽이 남쪽인 줄 알았어. 근데 알고 보니 동쪽이었어.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.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. 그와 같이 우리가 본래로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중생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법화경을 통해서 그 착각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너희들은 본래로 부처다. 그러면 그 말 믿고 부처인 줄 알고 살아라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사실은 그처럼 이 법화경은 차원이 높습니다. 다른 불교는요, 다른 저급한 불교는 온갖 수행을 해야 되고 온갖 참선을 해야 되고 온갖 뭐 고행을 해야 되고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 줄 알고 고행을 했죠. 그 6년간이나 고행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. 그 고행한 거 말짱 헛거였다 이거예요. 말짱 헛거였다.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이거예요. 그게 이제 이 법화경 불교입니다. 그래서 법화경은 참 고급 불교고 수준 높은 불교고 그래서 법화경이 공덕이 많다.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더라도 이 수준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이 많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과거 부처님, 뭐 미래 부처님까지도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설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은 그게 아니다. 진실은 방편으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진실은 이와 같은 것이다. 지금까지 쭉 이제 그런 형식으로 설해왔고 미래 부처님 증명장에도 역시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쓰겠습니다. 미래 제세존이 미래 제세존이 미래 제세존이 기수무량이라 그 숫자가 한량이 없습니다. 기수 무유랑
기수 문외. 기수물량이라 시제 열애 등이 여러 등이 역광편설법하리니 역광편 설법 하리니 일체 제 열애가 제제예레가 이 무량방편으로 한량 없는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서 불무루지 부처님의 셈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점 13년.